어때? 나도 보고 싶었어요. 도지야. 응.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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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 있었어. 어, 쿠키 네스턴 안 먹어? 네스턴 안 먹어? 너 무작위에? 아, 먹어 있네. 외국에 살면서 정말 불편한 점,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외국에 살면 특히 이제 동남아 같은 곳에서는 대도시가 아닌 이상은 이런 거 쉽게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여행을 가게 되면 사와야 돼. 이렇게 좋다. 멋지. 진짜 멋지다. 그러네, 진짜 멋지네. 여기에 이렇게 엄마 베트남 번호, 아빠 베트남 번호 가져서 혹시 모를 경우에 얘기를 해서 여기다 만들었어요. 이쁘죠? 얘는 모찌 거. 이거를 제가 새로 샀어요, 이번에. 보시다시피 어미 이제 눈물샘이 이렇게 심해 아직, 그렇지? 남 이거를 너무 지우고 싶은데 다낭에는 마땅히 뭐 이렇게 크게 효과가 있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호치민 갔을 때 이거를 사왔습니다. 아, 이거 있으면 하루 종일 놀겠는데. 자, 나가고 싶어? 뭐지? 뭐지야? 뭐지? 야, 씨, 엄마. 이게 뭐냐면 이거를 저희가 새로 샀어요. 이게 왜 샀냐면 그럼 우리 푸드 얘가
안에 들어가서 자꾸 고양이 똥을 자꾸 먹어. 고양이 똥을 자꾸 물어와가지고. 보세요. 못 가, 들어가 봐. 들어가. 그렇지. 이렇게 들어가면 안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 위에 구멍으로만 나와야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양이는 이렇게 위로 나올 수 있고 강아지는 이렇게 위로 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고양이 똥을 먹질 않겠죠. 먹을 수가 없지 사실. 잘 샀네 이거, 그지? 어디다 하지? 일본어다. 너 일본어 다 읽을 수 있어. 반주 있으면 나 한 대 주나. 거기다 할 거야? 거기 말고 저기다 하면 안 되나? 이렇게 해야 하신대. 못해.